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집 인원은 정원외 고른기회 전형을 포함하여 총 5,209명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3,661명, 정시 모집에서 1,548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중 고교 연계 전형에서 전년 대비 50명의 모집 인원이 감소되었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전년 대비 30명의 모집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시 모집 선발에서 감소된 인원은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2020학년도 대비 소폭의 모집 인원 변화 외에 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2021학년도에 달라진 몇몇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험생 및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서류였던 교사추천서를 폐지했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의학계열의 경우 면접 시간을 30분에서 25분으로 줄였습니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 피아노 분야의 경우 피아노 콩쿠르에서 개인 입상 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는 지원 자격을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부터 5개 모집 단위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시 모집 입시 일정은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경희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각 전형 일정을 잘 확인하여 지원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특히 면접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 각 고사의 고사일은 모집요강의 모집 단위별로 해당 일정을 공지했으니 이를 잘 확인해서 다른 학교와 고사일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에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 및 합격자 유의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입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에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정시 모집 요강을 공지할 예정이니 이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2021학년도 수시 모집 및 정시 모집 모집 인원과 전년 대비 달라진 내용, 입시 일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집 시기별로 각 전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안내부터 시작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크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유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위주 유형으로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1 유형과 면접평가 없이 서류평가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2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논술 위주의 논술 우수자 전형과 각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게 실기 또는 실적평가나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실기, 실적 위주의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전형 방법이 다른 전형에 한해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1 유형과 서류평가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2 유형 간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논술 우수자 전형과 실기 우수자 전형에도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 각 지원자에게 주어진 총 6회의 기회 중 최대 4회까지 경희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시 모집 각 전형별 세부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유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 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성적 30%를 반영하여 총점순으로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 1,180명,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193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유형은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서류평가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더해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고교 연계 전형으로 750명을 선발하고 고른 기회 전형 1과 2는 각각 428명, 90명을 선발합니다.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능 응시 여부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각 세부 전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이 추가로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 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성적 30%를 반영하여 총점순으로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고교별로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술체육계 1명씩 추천 가능합니다. 이때 인문계, 자연계, 예술체육계의 구분은 경희대학교의 모집 단위, 즉 지원하려는 학과가 속한 계열에 따른 것입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서류평가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1은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 특별 전형 대상자로 분류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한 특별 전형으로 경희대학교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장애인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1의 전형 방법은 고교 연계 전형과 동일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428명이지만 각각의 지원 자격별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 모집 인원이 소수이고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집 요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학과별 모집 인원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른 기회 전형 2는 경희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원자만 지원 가능한 특별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 기준은 의사 상자 및 그 자녀,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분의 자녀, 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족의 자녀, 조손가정 손자녀,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장애인 부모 자녀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 2 전형 방법 역시 고교 연계 전형과 동일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 2는 각각의 지원 자격별로 나눠서 선발하지 않으며 모든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른 기회 전형 2 또한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집 요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학과별 모집 인원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면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만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특성화 고졸재직자 전형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에 한해 면접 평가를 시행한 뒤 서류 평가 성적 70%, 면접 평가 성적 30%를 반영하여 총점 순으로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이니만큼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때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이 전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 지원한 지원자 중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 등을 위해 기타 증빙 서류를 선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서류평가위원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며 이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각각 30%,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각각 20%의 비율로 평가에 반영됩니다. 각 평가 요소별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은 모집 요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절대로 표절해서는 안 되며 공인 어학 성적이나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관련 교과명이 명시된 교외 수상 실적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들, 예를 들어 논문이나 학회지 등재 사항, 도서 출간 내용, 발명이나 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 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으며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외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을 때에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명,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직종, 직업, 직장명, 직위 등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에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시스템 및 경희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류평가 성적 감점 또는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기재 금지 항목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특성화 고졸재직자 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면접평가는 출제 문항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네오 르네상스 전형 예술체육계열 모집 단위와 특성화 고졸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출제 문항 면접 없이 서류 확인 면접만 진행됩니다.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 등이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문제 유형 등을 파악해보면 면접평가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접시간은 의학계열을 제외한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술체육계열의 경우에는 10분 내외로 진행되며 의학계열의 경우 25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면접평가는 인성 50%, 전공적합성 50%의 비율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경희대학교 면접평가는 지원자의 이름과 출신 고교, 수험 번호 등이 가려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교복이나 특정 기관과 관련된 복장이나 단체복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면접평가 시 재학학교나 부모님의 직업 또는 소속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학생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서류평가 시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임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학생부 교과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전형에는 고교 연계전형과 고른기회전형 1, 고른기회전형 2가 있습니다.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이수과목의 석차등급만을 등급점수로 변환하여 반영하며 교과성적만을 100% 반영합니다. 이때 본인이 이수한 모든 과목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로 지정된 과목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로 지정된 과목들, 그리고 예술체육계열의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교과로 지정된 과목들의 성적만 반영됩니다. 여기서 인문, 자연, 예술체육으로 구분된 계열은 경희대학교에 지원한 학과 기준입니다. 또한 학년 및 이수 단위에 대한 가중치가 없고 교과 분류는 재학고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적 적용 기준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졸업 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됩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논술고사 성적 70%와 학생부 성적 30%를 더해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성적은 교과 성적 및 비교과 성적이 반영되며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은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안내 마지막 부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684명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경희대학교에서 정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지원자만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말 그대로 경희대학교에서 수학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 기준으로 기준 충족 여부 외에 기타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계열에 따라 다른데 한의학과 인문을 제외한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이때 수학은 가형과 나형이 모두 인정되며 탐구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모두 인정됩니다. 의학계열 모집 단위를 제외한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한 과목 중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인문계열과는 다르게 수학은 가형만, 탐구는 과학탐구만 인정됩니다. 의학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한 과목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다만 인문, 자연계열에 따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 반영되는 영역이 다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한의학과 인문은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회탐구의 등급만 인정되며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의학과, 한의학과 자연, 치의학과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의 등급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의 경우 국어나 영어 중 한계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면 됩니다. 다른 계열과 달리 한국사와 관련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의 성적 또한 유효하지 않으니 반드시 응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고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논술고사는 인문체육계, 사회계, 자연계, 의학계 총 4개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인문체육계와 사회계 논술고사는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제시된 문제에 대해 원고지 형식으로 답안을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인문체육계 논술에는 1200자 내외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포함되며 사회계 논술에는 수리 논술 문항이 포함됩니다. 자연계 의학계 논술고사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로 이루어지며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제시된 문제에 대해 노트 형식의 답안지에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연계 의학계 모두 수학은 필수 과목이고 과학의 경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원서 접수 시 본인이 응시할 과학 과목을 선택하지만 고사 당일 주어진 과학 과목 시험 문제를 보고 본인이 응시할 과학 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되며 고사 시간은 120분입니다. 경희대학교의 논술고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해서 실제로 논술고사를 치러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모의 논술고사는 시행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만 모의 논술고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 응시 방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고사 진행 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니 그 내용을 미리 잘 확인한 뒤 6월 26일에 논술고사 문제가 공지되면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한 뒤 이를 스캔해서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응시 기간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응시 기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하고 업로드를 마친 응시생 전원에게 채점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 실시 이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문제와 예시 답안, 논술 특강 동영상을 공개하니 혹 응시 기간을 놓쳐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은 이 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특히 논술 특강 동영상을 통해 논술고사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여 경희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전년도 및 그 이전에 시행된 논술고사와 모의 논술고사의 기출문제, 예시 답안, 논술 특강 동영상도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및 비교과 영역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전형 방법은 논술고사 성적 70%와 학생부 성적 30%를 일괄 합산하는 방식이며 이때 학생부 성적 30%에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7대 3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먼저 교과 영역 성적의 경우 이수 과목의 석차 등급만을 등급 점수로 변환하여 반영됩니다. 이때 본인이 이수한 모든 과목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로 지정된 과목들,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로 지정된 과목들, 그리고 예술 체육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교과로 지정된 과목들의 성적만 반영됩니다. 여기서 인문, 자연, 체육으로 구분된 계열은 경희대학교에 지원한 학과 기준입니다. 또한 학년 및 이수 단위에 대한 가중치가 없고 교과 분류는 재학 고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영역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교과 영역 중 반영되는 항목은 출결 성적과 봉사 성적입니다. 출결 성적은 3학년까지의 총 미인정 결석일 수만을 가지고 산정하며 봉사 성적은 3학년까지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교, 개인으로 표기된 모든 봉사 시간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성적 적용 기간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 미인정 결석일수, 봉사 시간이 반영되고
졸업생의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 성적, 미인정 결석 일수, 봉사 시간이 반영됩니다. 단, 2018년 2월 및 그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 학력자의 경우 비교 내신 성적을 적용하니 반영 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체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336명으로 전년 대비 모집 인원에는 변화가 없으며 분야별 전형 방법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모든 실기 우수자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능 응시 여부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실기 우수자 전형 각 분야별 세부 전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영어 분야입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 글로벌 영어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국제학과에서만 3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 서류평가 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성적 30%를 반영하여 총점순으로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의 차이점이라면 본인의 활동 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을 선택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형 특성상 면접평가가 영어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개인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은 원서 접수 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 업로드 방법이나 제출 금지 항목 등에 대한 유의사항은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K소프트웨어 인재 분야입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 K소프트웨어 인재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컴퓨터공학과 6명,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4명, 총 10명을 선발합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 K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방법은 실기 우수자 전형 글로벌 영어와 동일합니다. 이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다르게 본인의 활동 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을 선택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은 원서 접수 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 업로드 방법이나 제출 금지 항목 등에 대한 유의사항은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악, 피아노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성악과에서 남녀 각각 5명, 기악과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기초 실기고사를 실시하여 모집 인원의 4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종합실기고사를 실시하여 1단계 성적 10%와 2단계 종합실기고사 성적 90%를 합산해서 총점순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에 각 분야별 실기고사 내용과 유의사항, 고사 일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모집 요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화, 회화, 조소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고등학교 입학일 또는 고등학교 입학 학력 인정일 이후에 4년제 대학이 단독 주최한 전국규모 미술대회에서 개인 입상 실적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관련 유의사항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국화 전공 7명, 회화 전공 10명, 조소 전공으로 6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실적평가를 시행하며 실적평가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 30%를 합산하여 모집 인원의 10배수 내외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고사를 실시하여 1단계 성적 10%와 2단계 실기고사 성적 90%를 합산해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에 각 전공 분야별 실기고사 내용과 유의사항, 고사 일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모집 요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분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한국무용 전공으로 25명, 현대무용 전공으로 11명, 발레 전공으로 12명, 총 48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전공 기초 실기고사 30%, 전공 작품 실기고사 50%,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 2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에 각 전공 분야에 대한 실기고사 내용과 반주 음악, 의상 및 유의사항, 실기고사 일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모집 요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예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산업디자인학과 15명, 시각디자인학과 13명, 환경조경디자인학과 8명, 의류디자인학과 7명, 디지털 콘텐츠학과 15명, 도예학과 15명, 총 73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실기고사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 3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에 실기고사 내용 및 수험생 준비물과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트 모던 음악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보컬 4명, 관악기, 현악기, 국악기 분야에서 3명, 베이스 3명, 드럼 타악기 분야에서 3명, 피아노 4명, 기타 3명, 실용음악 작곡 분야에서 3명, 총 23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실기고사 성적 80%와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 2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에 실기 분야별 실기고사 내용 및 수험생 준비물과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극, 뮤지컬 연기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연극영화학과에서 연극 뮤지컬 연기 전공으로 1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기초 실기고사를 실시하여 모집 인원의 7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종합 실기고사를 실시하여 2단계 종합 실기고사 성적 60%와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 40%를 합산해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에 실기고사 내용과 수험생 준비물, 유의사항, 실기고사 일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모집 요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 중 마지막으로 체육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최근 2, 3년 이내의 기간에 권위 있는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거나 경희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연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라면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선발 종목 및 선발 분야에 따라 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과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종목별 모집 인원과 인정대회, 제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실적평가 성적 70%와 면접평가 성적 20%,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 1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서울 캠퍼스는 가군으로, 국제 캠퍼스는 나군으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별로 1회씩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 경희대학교에는 가군과 나군 각 1회씩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을 응시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태권도학과 지원자의 경우 태권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여야 하고 스포츠 지도학과 지원자의 경우 경희대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종목에서 2020년에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 지도학과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지원 자격은 2020년 9월에 홈페이지에 공지될 정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유형은 수능 성적만을 100% 반영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위주 유형의 경우 인문계열 전체, 의학 관련 학과를 포함한 자연계열 전체, 그리고 예술체육계열 일부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며 서울 캠퍼스 611명, 국제 캠퍼스 725명을 선발합니다. 다만 수시 모집 최종 충원 합격자 등록 이후 발생하는 미충원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되니 최종 모집 인원은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일부 예술계열 학과들은 실기 위주 유형으로 선발합니다. 음악대학은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에서 총 10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실기고사 성적 80%에 수능 성적 2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미술학부의 경우 한국화, 회화, 조소 전공으로 42명을 선발하며 전형 방법은 실기고사 성적 65%와 수능 성적 35%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예술 디자인 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 및 도예 학과에서 총 55명을, 포스트 모던 음악 학과에서 총 15명을 선발하며 전형 방법은 실기고사 성적 60%와 수능 성적 4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각 모집 단위 및 분야별 모집 인원 및 실기고사 내용 등은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 및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유형과 실기 위주 유형 모두 전형 방법에 수능 성적이 반영됩니다. 이때 계열별로 수능 반영 영역이 다르고 계열별 반영 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점수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영역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속한 계열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영역 중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영어와 한국사는 본교에서 정한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하고 탐구 영역의 경우 경희대학교 산출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영어와 한국사의 등급별 환산 점수표는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시행 계획안에 공지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탐구 영역에 적용하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의 경우 수능 성적 개별 통지 이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하니 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 35%, 수학 나형 25%, 영어 15%, 사회탐구 두 과목 평균 20%, 한국사 5% 비율로 반영됩니다. 이때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 성적을 사회탐구 영역 두 과목 중 한 과목 성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및 학과는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제외한 생활과학대학 소속 학과들, 건축학과 인문, 간호학과 인문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계열의 경우 국어 25%, 수학 나형 35%, 영어 15%, 사회탐구 두 과목 평균 20%, 한국사 5% 비율로 반영됩니다.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나 한문영역 성적을 사회탐구 영역 두 과목 중 한 과목 성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회계열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및 학과는 자율전공학부, 정경대학, 경영대학, 국제학과, 호텔관광대학, 지리학과 인문, 한의학과 인문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20%, 수학가형 35%, 영어 15%,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 25%, 한국사 5% 비율로 반영됩니다.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및 학과는 식품영양학과, 지리학과 인문을 제외한 이과대학 소속 학과들, 건축학과 인문을 제외한 공과대학 소속 학과들,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의예과, 한의예과 자연, 치의예과, 약학대학, 간호학과 자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체육계열의 경우 국어 50%, 영어 20%, 과학 또는 사회탐구 중 한 과목이 30% 비율로 반영됩니다. 예술체육계열에 해당하는 단과대학은 음악대학, 미술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입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수시 및 정시 모집 각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상담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기거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온라인 맞춤형 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 모집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형 및 모집 단위별 합격생의 교과 성적 분포 및 평균 등급, 경쟁률, 충원율 등 각종 전형 결과 및 학과 소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수시 모집 지원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희대학교 2021학년도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